네, 지금 동작 협성 후퍼의 시그니처 지금 그 섹션 오피스인데요. 여러분, 섹션 오피스는 지금 어떤 그 뜻이 있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 보시면 일단 그 이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가까이 볼까요? 이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지금 옆에 알고 있는 지식산센터 같은 경우는 업종 제한에 따라 임차 수요도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요즘 또 공급과잉으로 또 수익이 많이 하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용 20평 이상 평수가 일단 큽니다. 업무직을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상당했던 금액이 좀 비싸거나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하지만 이 섹션 오피스, 그러니까 이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거를 복합한 장점인데요. 지금 일단 전용 6평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지구 및 역세권 산업단지 주변에 공급을 하고 있고 평균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아까 오피스는 10억 원 이상 고액이지만 섹션 오피스는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체에 이게 적합하고요. 그냥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지사 및 지역본부 정도 임대수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대기간이 2년 이상 장기 임대 다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금액대별로 투자 가능하고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작 협성 휴퍼의 시그니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시기 3층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지원 시설도 있고요. 컴플러스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샤워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층별 그 공용 백오피스, 미니 컴플러스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3층에 다 있기 때문에 사무실 쓰더라도 언제든지 자기가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이 공용 오피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한 개 호실 내시가 있고요. 두 개 호실로 이렇게 법인 대상으로 이 사무실 두 개 호실을 합쳐가지고 장기 임차 놓을 수가 있고요. 또 10개 쓰시고 싶으면 세 개 호실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제 또 임대를 놓을 수 있고 이제 법인 업체 같은 경우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그 이 큐브처럼 조정 가능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희소성으로 시세 상승까지 가치는 높게 하고 아까 법인 대상으로 장기 임차도 안정성이 이렇게 높게 원하는 크기로 알맞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 그 협성 6폴의 시그니처 오피스 섹션 오피스는 그만큼 상당한 입지도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회사 근무 법인 사업체들 등 상당히 매력 있는 사무실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시그니처 오피스 현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